MMVD 가장 흔하기 때문에 보좌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떤 질환이고 어떻게 치료하고 가장 궁금한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더 살릴 수 있나요? 뭐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왼쪽에 있는 좌심방과 좌심실 사이에 있는 이첨 판막에 판막 소편에 변성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변성이 생기면서 결절화된 변화도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냥 쉽게 손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렇게 딱 닫혀줘야 되는 판막이 끝에 변성이 생기면서 덜렁덜렁 덜렁덜렁하면서 원래 딱 닫혀줘야 되는데 이 사이로 이게 덜렁덜렁거리면서 이렇게 딱 닫아주고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혈액순환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좌심방에 있는 혈액은 좌심실로 가서 좌심실에 있는 혈액은 심장이 펌프질하게 되면 전신으로 돌게 되는데 이게 펌프질하면서 역류를 하게 돼서 다시 좌심방으로 혈액이 들어가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커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좌심방이란 구조물에 연결되어 있는 폐혈관에도 압력이 걸려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보호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폐에 물이 차는 폐수종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오른쪽까지 뭐 영향을 미쳐서 발생하는 뭐 폐고혈압이라든지 뭐 우심부전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발현을 하게 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또 우리 사랑하는 보호자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왜 생겨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생겼나요? 아, 내가 우리 아이한테 간식을 많이 줬나요? 산책을 덜 했나요? 이거 왜 생기는 건가요? 그런 거랑은 전혀 상관이 있진 않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키우시고 많이 키우셨던 품종인 말티즈 시추에서 가장 다발하고요. 이건 아마 유전적인 원인이 있을 거라고 나오고 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카발레아 킹스 찰스 파니엘이나 아니면 닥스훈트 같은 경우는 유전적인 결함이 실제로 연구 결과상으로 밝혀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생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강아지들의 운명이라고 그냥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많은 보호자님들한테 심장병을 진단했을 때 보호자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거고요. 보호자님들의 잘못은 전혀 아니고요. 이게 보호자님들께서 관리를 잘못하셨다든가 뭐 음식을 잘못 주셨다든가 그런 거로 생기는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발생을 하고 나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뭐 합병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발생되는 부분은 전혀 그런 부분과 상관이 있진 않기 때문에 혹시나 그 진단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자님의 관리 책임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존기간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마다 되게 다를 수는 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앞에 말씀드렸던 말티즈, 시추 같은 경우는 진행 속도가 빠르고요. 최근에 가장 보호자님들께서 많이 입양을 하시는 견종이 포메라니안 그렇죠.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는 상당히 나이가 들어서 심장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마다 꼭 똑같은 시추나 말티즈라고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심장병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심장병이 빨리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다른 견종에 비해서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미국에서 연구된 결과로 보면 우리가 B단계 네. A, 그 심장병 MMVD의 네. 질병이 A단계, B1, B2, 네. C에서는 1, 2, 3, 4, 네. 그 다음 D단계가 이렇게 있는데 네. B1단계 같은 경우는 심장병, 청진상에서 네. 심잡음이 들리는 경우를 B1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때의 어떤 애우 예상된 기대 수명은 한 2년 정도로 보여지고요. 너무 짧아.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C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라면은 1년 미만으로 보호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미국의 임상 환경이 아마 적용이 더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높긴 합니다. 왜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심장에 대한 검사라든지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적인 경우라고 하면 기대 수명을 조금 뭐 늘릴 수 있는 부분은 그 보호자님께서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고 검진을 한다면 조금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추나 말티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수 없을 어떤 질병 진행 속도를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그런 경우만 아니라면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기대 수명을 늘릴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서 박사님을 초빙한 것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박사님이죠.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심장 진료하는 선생님을 초빙한 이유는 이 생존 기간을 좀 늘리기 위함이고, 제가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서 박사님 환자들의 생존 기간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삶의 질이 잘 유지가 된다. 하지만 우리 서 박사님 같은 분이라도 뭐 세상에 어떤 뭐 교수님이라도 말티즈나 아니면 뭐 시쭈나 캐비 카발리에 킹 찰스 바닐 일부 품종이 좀 급격하게 진행하는 거는 좀 뭐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 네, 그럴 수는 있을 하지만...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초지인으로 네? 심 잡음이 들린지 한두 달 정도 된 아이들이 실제로 단열이 돼가지고 오는 케이스들도 실제로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다 대부분 말티즈나 시추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보호자님의 관리 여하랑 상관없이 손을 쓸 수 없게 진행이 되는 경우도 간혹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기 전까지 관리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정말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진단이라든지 치료를 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이첩한 판막 패드 브런치, 그러면 알았어요. 생존 기간이 알려진 것보다 이제 특히 우리나라 특히 박사님 같은 경우에 좀 길다고, 훨씬 더 길다고 알려졌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가 당연히 중요할 것 같은데, 물론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몇 개월마다 아니면 3개월, 6개월 이것도 아이들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어떤 검사들을 다 받아야 되나요? B1단계 같은 경우는 심장 검사 자체는 뭐 기본적으로 청진, 혈압, 뭐 심전도, 엑스레이, 초음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초진에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기수, 단계 구분을 하게 되는데, B1단계 같은 경우는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의 검사만 하더라도 네. 이게 진행이 급격하게만 되지 않는 것만 체크를 하기 위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면 적절할 것 같고요. B2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진상에서 심 잡음이 들리고 엑스레이상에서 심장이 커지는 걸 확인이 된 단계인데, 그때부터는 사실은 조금 더, 왜냐하면 그때 그 단계가 넘어가면 C단계가 되는 순간부터 증상을 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진행이 안 되게끔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최소한 3, 4달에 한 번 정도는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C단계 같은 경우는 증상을 보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더 짧게, 상태에 따라서 빠르면은 몇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길게도 한 달이나 뭐 두 달 사이에 그렇게 재진이를 잡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단을 정확히 받았으면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에는 뭐 영양제, 뭐 사료, 뭐 약, 심장약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떻게 치료하나요? 하고 관리하나요? 뭐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되게 관리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특정 뭐 약물을 언제쯤 복용을 해야 되는지는 정말 검사 결과에 따라 너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뭐 아이들 상태에 봐서 처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러 병원이 있고 여러 심장 병원이 있고 막 이런데 이런 박사님 같은 분을 찾아가는 이유가 그 상태에 따른 정확한 맞춤 치료나 맞춤 처방, 약물 처방 이런 거를 원할 텐데요. 그거는 정말 환자마다 다르고 명의일수록, 이런 마스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고 환자 맞춤으로 처방하거든요. 그리고 보호자분이랑 상의를 잘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치료나 관리는 그냥 맞춤 처방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MMVD를 앓고 있는 그런 환자와 함께 살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참 마음이 안타깝고 힘든,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보호자님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죠? 뭐 기본적으로 이 질환은 보호자님의 노력 여하랑은 아무 상관이 없이 발생하는 질환이어서 뭐 지금도 관리를 충분히 잘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 다음에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보호자님들께서 어쨌든 세심하게 모니터링을 해주고 아이가 숨을 어떻게 쉬는지 기본적으로 댁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세세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잘 따라오신다면, 그래도 어쨌든 간에 기대 수명이 아이의 발생 속도에 비해서 최대한 늦출 수 있게끔 하는 게 저의 역할일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아이의 삶의 질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뭐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직접 이제 박사님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으로 선한 진료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보호자님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